원형 탈모도 없어지고. 그전에는 원형 탈모가 막 이만한 게 막 열몇 개씩 있었어요. 여기 오고 나서 이제 없어졌죠. 두 분 간단히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결의고운과의 아빠 정병수라고 합니다. 저는 유지영이고요. 저희는 여기 귀촌한 지 이제 8년 됐습니다. 만 8년 다 돼가고 있어요. 남편분께서 퇴사를 하시고 온 가족이 여행을 다녀오신 후에 양평으로 귀촌을 하셨는데 퇴사를 결심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돈을 번다는 게 예를 들면 뭐 금을 캐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땅을 계속 파는데 먹고 살려고 땅을 계속 파다 보니까 뭐 경제적으로는 계속 유지가 되겠지만 나는 가족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면서 더더욱 구덩이 깊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더 이상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이제는 좀 구덩이에서 나와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대부분의 퇴사를 하신 분들의 이유가 거의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회사에만 얽매여 있고 집에 있는 시간이 너무 적다 보니까 애가 커가는 모습도 못 보고 이게 뭐하고 사는 건가 싶어서 퇴사를 하게 됐죠. 퇴사하기 전에도 좀 준비를 조금씩 했었고요. 주말에도 시간을 좀 투자를 해서 독립을 하기 위한 노력을 좀 했죠. 좋아하는 걸 해보라고 남편분의 퇴사를 권유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그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아이가 하나뿐이 없는데 아이가 아빠를 보는 시간이 너무 적고 아빠도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보는 시간이 너무 제일 예쁜 시기를 볼 수 없고 그리고 막 죽을 것 같아 너무 힘들어하니까 아 이렇게 해서 사람이 건강을 해치는 것보다 차라리 돈이 없는 게 낫겠다 싶어서 퇴사하라고 얘기를 했죠. 선택이셨는데. 네. 아니요, 저희는 아, 후회 안 전혀 안 했죠. 10개월 동안 저희가 진짜 일 없이 둘 다 놀았거든요. 근데 너무 행복하게 잘 놀았어요. 정말 막 3,000원짜리 칼국수 먹으러 다니면서 너무너무 즐거웠거든요. 그 3,000원짜리 칼국수 먹고 고기 이렇게 장 이렇게 봐가지고 그거 가지고 일주일, 이주일 사는 것도 너무 재미있고 소꿉놀이 하는 것처럼 재미있고 10개월 동안 백수의 기간 동안 되게 사이좋게 되게 잘 놀았어요. 둘이. 의식적으로도 네. 많이 노력을 했죠. 수입이 하나도 없이 가지고 있는 돈도 없고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부부가 서로 쿵짝을 잘 맞추려고 노력을 서로 많이 했어요. 우리는 노는 게 아니다. 백수가 아니다. 그냥 쉬는 거다. 쉬는 시간이다. 최며 걸면서 그러면서 놀았죠 뭐. 남편분은 아내분의 권유에도 처음에 퇴사를 망설이셨던 이유는 뭐예요? 관성인 거죠. 관성. 그냥 직장을 뭐 십수년 다니다 보면은 그 직장 생활을 하면 월급이라는 게 들어오고 이 월급의 관성을 뿌리치기가 정말 힘들죠. 퇴사하고 나서도 첫 번째 달이 제일 어색하고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첫 월급 날에 월급이 들어오면은 그 돈이 꽂히는 순간 이제 빠져나가고 그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랬죠. 많은 지역들 중에 양평으로 삶의 터전을 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아, 이유는 딱히 없어요. 왜냐면 저희가 여기 아무데도 안 알아보고 여기 그냥 그 광고 이메일을 보고 그냥 한번 와보자 해서 온 거라서 사실 여기 온 이유라든지 알아보고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그 메일에 꽂혀서 어떤가 구경이나 해보자 해서 온 거예요. 근데 그날 온 날 계약하고 그렇게 한 거라 뭐 남들이 생각하는 그런 뭐 이유라든지 뭐 그런 건 없어요 사실. 너무 위험한 행동을 한 거죠. 네. 정말 위험한 행동을 한 거예요. 저희가 만약에 진짜 안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은 진짜 큰일 날 뻔했죠. 운이 좋았어요 저희가 그 자리에서 계약금을 바로 내고 그냥 해버렸으니까 퇴직금을 몽땅 틀어서 가족이 여행을 다녀왔는데 네. 여행하셨던 일정과 여행지에 대한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그 퇴직금 가지고 퇴직금 한도 내에서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정도 그리고 여행지를 정하고 여행을 다니는 데 있어서 무슨 패키지 여행처럼 여기저기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거나 그러지는 말자. 서로가 가족끼리 그동안에 보내지 못했던 시간들 서로 얼굴 비비고 그런 시간만으로 다른 나라에서 좀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자. 이렇게 해서 네덜란드에서 한 달 정도 이제 렌트를 해서 한 달 정도 지냈고 그리고 스위스에 이제 알프스 해발 1000m 정도 되는 그런 산속 집 한 채를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한 달을 지냈어요. 총 한 69일 정도 퇴직금 안에서 정말 좋았죠. 여기저기 많이 안 돌아다니고 저희 계획도 하나도 없고 그 두 달짜리 집만 구해놓고 가서 거기에서 오늘은 어디 가볼까? 그리고 그날 아침에 구글맵 구글맵 찍고 구글맵 여기 가보자.
여기 가보자 그러고서 그냥 그러고 69일을 딱 보내고 왔죠. 그랬더니 중간에 네덜란드 갔을 때 한번 스웨덴에 가서 오로라를 보고 왔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여행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뭔가요? 그러면 다 좋았죠. 다 좋았죠. 여행하면서 제일 좋았던 건 마음이 여유로운 거, 어딘가 시달리지 않는 거. 돈을 쓸 때마다, 카드를 쓸 때마다 좀 후덜덜 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거의 그 기회비용이라고 하나요? 그게 훨씬 높았던 것 같아요. 그 여행하면서. 여행할 때 재미있었거나 위험했던 에피소드가 있으면 하나 소개 좀 해주세요. 도둑. 도둑. 네. 도둑 들었죠. 며칠 있다가 도둑을 첫날. 들었지? 첫날? 첫날 장을 보러 저희가 짐을 놓고 가방을 그 거실에다 다 놓고 장을 보러 갔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한국이라고 생각한 거죠. 커튼을 다 열고 노트북을 다 이렇게 펴놓은 채로 밖에서 다 보이게 그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장을 보고 왔는데 약간 이런 거 있죠. 약간 분명히 여기 있었던 게 없는 거예요. 저희가 그 무슨 비닐 같은 것도 이렇게 놨는데 그 비닐도 이렇게 쏟아져 있고 이렇게 봤는데 노트북이 정말 그 이렇게 깜빡깜빡 없어요. 그 만화처럼 노트북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들이 보고 이걸 뜯어가지고 그거 노트북만 빼갔어요. 노트북 두 대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블로그를 그때 블로그를 하고 있어서 블로그로 기록을 해야지 하고 노트북 두 대를 가져갔는데 노트북만 쏙 훔쳐갔어요. 근데 너무 다행인 게 트렁크 안에 지갑이랑 여권이랑 다 있었는데 그거는 모르고 안 가져간 거예요. 문 급한, 뒤에 있어서 그 가방 너무 급하니까 이 사람 노트북만 배터리도 안 가져갔어요. 노트북만 꺼내갔어요. 퇴직금을 모두 쓴 여행이 잘했다고 생각이 되시는지 혹시 후회가 된다면 후회되는 부분은 어떤 건지 좀 알려주세요. 완전 잘했다고 생각해요. 돈이 있었으면 아마 더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퇴직금을 그렇죠. 거기에 쏟아붓고 온 거라서. 퇴사 후에 열 달 동안 소득 없이 살아보니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힘드셨어요? 돈이 없는 게 힘들었어요. 빠져나가기만 하는 게 계속 빠져나가니까 좋은 점은 둘이 막 이렇게 손잡고 뭐 산책도 하고 도서관도 하고 조조 할인 영화 보러 다니고 맞아 조조 할인 영화 보고 3,000원짜리 칼국수 먹으면서 막 깔깔깔 거리고 막 그게 너무 좋았어요 둘이 저희 달그닥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귀농귀촌에서 뭐 먹고 살지거든요 양평으로 귀촌하신 후에 퇴직금도 다 쓰셨는데 현재 소득 활동은 두 분 다 어떤 걸 활동하고 계세요? 전 시골에다가 집을 짓고 살고는 싶었지만 항상 어떤 활동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뭔가 얻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두려움, 고민 너무 막막하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운 좋게도 제가 이제 개발자인데 제가 그런 마음을 갖고 그만두고 그런 활동을 할 때쯤에 코딩 붐이 일었어요 그때 너도 나도 막 코딩 나오고 막 뉴스에서 코딩 안 하면 안 된다 막 코딩 뭐 사교육 열풍 뭐 조금 막 그런 얘기들이 한참 나올 때였어요 저는 계속 이 지역에서 코딩을 가르친다고 이렇게 홍보 활동을 조금씩 하면서 처음에 과외처럼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가 학생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관내 기관에서 강의도 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조금 늘어나서 이제 교습소를 오픈을 하면서 전에 직장 다닐 때 만큼은 아직은 조금 모자라지만 그래도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면서 직장 다닐 때만큼의 수입에 거의 가까워진다고 하는 건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아이 낳고 10년 동안은 가정주부만 하다가 2020년에 운 좋게 여기 집 앞에 직장을 구할 수 있게 공공기관이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한 3년 조금 안 되게 일을 하다가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잠깐 쉬었고 지금은 또 이제 약간 제 관련된 직종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 그런 프리랜서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걸로 그걸 올해 시작해서 또 일하고 있어요.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건축 비용이 약 1억 6천 정도 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냥 딱 보기에도 조경도 너무 잘 돼 있고 비용이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저렴하게 지으신 꿀팁이 있을까요? 우선 설계비를 안 들었고 설계비는 저희가 그 시공사에서 자율 설계를 도와줬어요. 저희가 평면이나 인면을 이렇게 그려서 원하는 거를 말을 하면 그쪽에서 이제 설계 도면을 그려주셨어요. CAD로. 그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상의해가면서 집을 완성하고 가구는 이제 제가 다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주방이라든지 사실 주방하는데도 비용이 꽤 이렇게 한 몇천 들더라고요. 이렇게 세트로 하고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절약을 했고 뭐 주방 신발장 뭐 이런 평상이라든지 식탁 현재 저희가 쓰는 것 중에 침대랑 의자 말고는 제가 다 만들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비용을 좀 많이 저 뭐 정원도 다 제가 직접 다 하고 있으니까 그런 비용 관리 비용이라든지 뭐 가구 만들고 이런 비용에서 좀 많이 절약한 것 같아요. 집 내부에 독특하게 설계하신 게 소파가 없고 이 평상이 있는데 그렇게 네. 설계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원래 이렇게 소파를 싫어했어요. 소파에 널브러져 있는 게 싫더라고요. 그냥 뭔가 소파에 널브러져 있는 이 시간을 버리는 것 같고 그거를 안 좋아해서 가능하면 저는 이제 그 주택이니까 윈도우 시트에 좀 이렇게 로망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평상에 앉아서 책도 읽고 뭐 운동도 하고 약간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거를 꼭 넣어야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거 제작한 거예요. 네. 주택에 결의공간이라는 이름을 붙이셨는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결의공간이라는 이름은 뭐 이중적인 의미긴 하죠. 저희 아들 이름이 정결인데 그 결이 곱다라는 뜻의 결의공간이고 그리고 하나는 결이 고운 집이라고 하는 집가자를 써서 그런 의미. 마당에 많은 공간을 할애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마당이 처음에는 별게 없었어요. 저희도 꽃도 모르고 조경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살다 보니까 뭐 자꾸 눈에 들어오는 것도 있고 저도 뭐 원하는 것들이 이제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발전이 된 것 같아요. 귀촌 이후에 살면서 가장 달라진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 남편이 굉장히 적극적이 됐어요. 집안일에. 집안일을 정말 잘하기도 하고 바깥의 일도 원래 되게 싫어했거든요. 막 벽돌 날르고 삽질하는 거 되게 싫어했는데 지금 자기가 알아서 막 하고 이거 삽질 좀 해달라고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구덩이 잘 파주고 벽돌 다 옮겨주고 정말 되게 자기가 막 나서서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저거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런 게 되게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나 같은 경우는 되게 잡생각이 많이 없어져가지고 정말 사는 데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그런 생각들은 그 전에 있을 때 귀촌하기 전에는 참 많이 들거든요. 여기 와서는 그런 생각의 수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원형 탈모도 없어지고 그제는 원형 탈모가 막 이만한 게 막 열 몇 개씩 있었어요. 여기 오고 나서 이제 없어졌죠. 내일 그만둬야지, 다음 달 그만둬야지 고민하면서 살고 있을 가장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만약에 결혼을 하셨으면은 그런 고민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민을 하신 당사자가 여자분이면은 남편분이랑 합의를 많이 봐야 되고 무한히 얘기하면서 남자분이면은 아내분이랑 무한히 얘기하면서 원만하게 합의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뭔가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 퇴사를 했으면 좋겠다. 내가 퇴사를 하고 싶다고 해서 나의 결심만으로는 안 된다. 퇴사를 종용한 입장에서 이제 잠깐 한마디 하자면 종용을 했어요 저한테. 아 그리고 저도 퇴사를 경험했지만 막 정말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말 이번 달만 뭐 한 달만 두 달만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시간이 그냥 훅 가요. 한 번은 준비하지 않고서는 퇴사를 했고 한 번은 준비를 하고 퇴사를 했어요. 지금 준비하고 퇴사해서 지금 이렇게 자리를 잡은 건데 내가 준비하지 않고 퇴사를 했을 때에는 그 불안감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차피 시간을 보낼 거라면 한 달, 두 달, 한 달 있다, 두 달 있다 그러다 1년이 되긴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좀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 이후에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할 수 있고 뭘로 벌어먹고 살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한다면 퇴사를 해야지 덜 불안할 것 같아요. 아, 그 내가 했었어야 되는데. 마을 발전기금 혹시 이런 거 있으셨어요? 아니요, 여긴 없었어요. 여기가 외지인들만 한 스물 몇 가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기 원주민분들이랑 이렇게 부딪힐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귀촌해가지고 텃세라든지 막 그런 걸로 이웃 간에 막 불화 막 이렇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동네에.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다 그러면은 정말 외지인들 위주로 다섯 가구든 여섯 가구든 이렇게 뭉쳐서 들어갈 수 있는 뭔가 이렇게 입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들어가면은 그래도 좀 텃세에 좀 대항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혼자만 띡 들어가면은 힘들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좀 힘들 것 같아요.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는 없다. 전원 생활을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조언 한마디 해주시면. 우선은 전원 생활을 할 거면 부부가 좀 맞아야 되고, 전원 생활할 때 다 이거 부지런해야 되지 않냐, 많이 움직여야 되니, 일이 많지 않냐. 일이 많아요. 일이 정말 많고 할 일도 되게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전원 생활 하실 거면 부부가 같이 집을 꾸릴 수 있을 생각을 가지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처음에 잔디를 무조건 깔면 안 돼요. 처음에 무조건 잔디를 깔면 안 되고요. 네. 좀 돈이 들더라도 디자인을 좀 하세요. 저희도 처음에 못 모르고 잔디를 다 깔았는데 다 뒤집어 엎었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될 것 같으면 직접 하시지만,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돈을 좀 들여서 디자인을 해놓고 집을 건축을 하고 조경까지 같이 해서 들어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부부가 합이 맞아야 된다. 오늘 인터뷰해 주셔서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반가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 채널 결의고음과 감사합니다. 네, 결의고음과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